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문득 한 노인과 세 명의 젊은이가 짱조니를 찾아왔었는데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면서 그 자신이 동생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였답니다. 이어 밖에서 너무나도 부쩍부쩍 대자 짱조니 모친도 이 잠을 깨고 나와 보는데요. 근데 어? 형부가 이 시간에 어떻게 오셨나요? 아니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짱조린이 모치는 그 노인을 보자 깜짝 놀라면서 반갑게 인사하는 거였답니다. 아이고 제수씨, 내가 잘 못 지내고 있어. 내가 너무나도 급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부랴부랴 뛰어온 게요. 제발 나의 동생을 좀 구해주어 제수씨. 이 노인은 또 엉엉 울면서 그 짱조린이 모친한테 또 하소연을 하는 거였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일이죠? 어서 일어나서 자초지종을 좀 얘기나 해봐요. 이 짱조린이 모친은 그 노인을 일으켜 세워서는 이 집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래 대체 무슨 일인가요?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노인은 이 짱조린을 바라보면서 제수씨, 이 세상에서 내 동생을 구할 수 있는 건 짱조린 이 조카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이 짱조린이 손을 또 와락 쥐어잡는데요. 사실은 이러했답니다. 이 노인은 이 하이청시에서 잘나가는 대지주인 리춘텐이었다고 합니다. 이 리춘텐은 집이 좀 부유한 대지주였다고 하는데요. 짱조린이 부친과는 이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서 형님 아우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짱조린이 부친은 도박에 빠진 미친놈 이라서 이 생활 조건이 말이 아니었었죠. 하여 이 리춘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집에는 큰 은인이시네요. 근데 무슨 일이신데요? 왜서 저만 도울 수 있다고 하시는 거죠? 짱조린이 의아해서 묻자 이 리춘텐은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 아이고 다 내 그 부족한 친동생 때문이지. 이놈이 자꾸 밖에서 이 있는 티를 팍팍 내면서 허세를 부리고 다니니까 그만 마적대 놈들한테 납치된 게 아니겠소. 말로는 백은 2만 양을 이 설이 되기 전까지 무조건 바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구할 수 있겠소. 우리 지금 급한 대로 백은 14,000냥을 구해왔는데 이 나머지 돈을 구하려면 어쨌든 시간이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적대들 성질대로라면 단 하루라도 지체하게 되면 내 동생을 당장에서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찾아온 게요. 우리가 돈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맞춰 놓겠으니까 제발 시간을 요 보름 정도만 좀 어떻게 미루게 해주면 안 되겠나 해서 이렇게 찾아온 게요. 그러자 짱조리는 의아해하는데요. 와 그러셨군요. 근데 이게 다 저랑은 무슨 상관이죠? 그러자 리춘텐은 그 마적대 놈들이 바로 칭막한 산지꺼운 놈들이라 이 말이다. 그러니 이 조카를 찾아온 거지.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다오 라고 하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짱조리는 등골이 오싹해 나는데요. 뭐야 내랑 칭막한 산지꺼랑 친하는 게 이 정도로 소문났었냐? 그럼 이 사실을 관아에서 알게 되면 짱조리니 가족도 무사하지 못할 텐데 말입니다. 짱조리는 이 떨리는 목소리로 저는 그 칭막한 산지꺼의 놈들이랑은 모르는 사이인데요 라고 시치미를 떼보는 거였답니다. 그러자 리춘텐은 조카야 나랑 너희 부친은 이 생전에 친형제처럼 각별한 사이였었다. 여기에 이 외부인은 없다 이 말이다. 내 솔직하게 얘기할게. 저번에 두러파니 이 정초이팅을 구하느라고 하이청시에 왔을 때 바로 우리 집에 묵었거든. 뭐 비록 면목을 알아서 온 건 아니고 그냥 강제로 쳐들어온 거였었지. 근데 그때 두러파니 너가 잡혔다는 소식을 듣더니 이 노발대발 하면서 대뜸 출발하는 거 내 요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 그래서 내 너랑 둘러파니 이 각별한 사이인 걸 알고 있는 게다. 그러니 이 다른 사람들은 모르니까 안심해라 조카야. 그러자 짱조리는 한숨을 풀 하고 내쉬는데요. 이어 짱조리는 무심코 곁에 모친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거였답니다. 그 자신이 아들이 이 마적대 놈들이랑 관계가 있다고 하자 불안해 난 거였죠. 하여 짱조리는 이 냉큼 대답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친이 다가와서 묻는 거였답니다. 짱조리나 너 혹시 저분 도울 수는 있는 거니? 사실 전에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을 때 바로 저 리춘텐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고 또 돌려받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우리 그 힘든 고비를 버텨내고 우리한테는 큰 은인이니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도와야지야. 그러자 짱조리는 대뜸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한 얘기는 해볼게요. 근데 저희 부탁이 먹힐지 안 먹힐지는 모르겠으니 그 점을 먼저 알아봐 주세요. 이 짱조리는 집에서 나오는데요. 그렇게 짱조리는 두 번째로 칭마칸 산지거로 향하게 되었으며 역사에서는 이걸 두고 짜이창 칭마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요번에는 두 번째로 올라가는 거니까 저번에보다는 많이 나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그 네 명이 보초병을 만났던 지역까지 밖에는 길을 모르잖아요. 왜냐면 그 뒤에는 이 위통에다가 자루를 씌우고 간 거였으니 그 뒤에 길은 몰랐다고 합니다. 하여 짱조리는 그 네 명이 보초병을 만났던 곳으로 찾아가서는 온종일 기다릴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건욱이야, 어? 손을 천천히 들어봐라. 아니면 네 대가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주겠다. 네, 바로 짱조린이 뒤에서 이 익숙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 이것은 바로 짱조린이 기다렸던 놈들이죠. 이 놈들 말대로 이 손을 천천히 올리고 꼼짝달싹 안 했다고 하는데요. 어? 이거 짱조린이 아이가? 야들아, 야 이거 아는 사람이다. 이분은 탕알후 형님이 동생 되는 분이니까 다들 총을 내려라. 네, 저번에 왔었던 그 네 명 중 한 명이 오늘 또 마침 보초를 서게 되어서 이 짱조린을 알아본 거였답니다. 오늘도 어떻게 저 위쪽 어르신들을 뵈러 왔니? 자, 가자. 이어 다른 보초병은 또 짱조린한테 자루를 씌우려 했지만 아까 놈이 막아서는데요. 야들아, 위쪽 어르신이 얘기하신 거 잊었니? 짱조린이 오게 되면 같은 형제 대답을 해라고. 이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네, 그제야 곁에 세 명은 굽신굽신 거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하는 거였답니다. 그렇게 짱조린은 이번에는 자루를 쓰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워낙에 요 눈썰미가 매서운 짱조린은 그 길을 금방 기억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놈들 소굴에 들어섰는데 아이고 이게 누구야, 이게 내 아우 아이야. 저 멀리서 이 우레 같은 고함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왜 덩치 좋은 싸네가 막 달려오는 거였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칭마칸 산지거의 제2 행동대장이 탕알후였었죠. 탕알후는 그 짱조리는 보자 너무나도 반가워서 워낙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아우야, 저번에 또 사고를 쳤었다며? 좀 조심해서 다녀라야. 만약 그때 우리 주인장 어르신이 없었더라면 너 어쩔 건데? 니는 어떻게 된 게 이 평민 백성이란 놈이 우리 마적대보다도 사고를 더 치고 다니니? 그래,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 그러자 짱조리는 그냥 인사를 왔다고 둘러대는데요. 그냥 인사를 왔다고 금방 설이 다가오는데?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야. 무슨 일이 있으면 너답게 시원시원하게 해봐라. 네, 탕알후는 역시 짱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답니다. 이어 짱조리는 그 리춘텐이 사연을 쭉 털어놓는데요. 그러자 탕알후는 그 다른 놈들 모가지를 삐트는 일이라면 내 바로 해결해 주겠는데 근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우리 위쪽의 주인장 어르신이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 같구나요. 자, 나랑 함께 우리 주인장 어르신을 뵈러 가자. 지금 마침 계시고 있는 중이다. 하여 짱조리는 탕알후를 따라서 칭마칸 산지거의 깊숙한 내부로 들어가 보는데요. 네, 그 마적대의 중층 간부들 이상부터 이 사는 내부는 바깥과는 완전 달랐다고 합니다. 곳곳에는 이 전쟁에 대비한 포탑들로 즐비하게 늘어섰으며 그 안의 용사들은 그 바깥의 용사들보다 분위기부터 남달랐다고 합니다. 이 큰 나무들을 대상으로 칼질하는 연습을 하는데 이 콱콱콱 그냥 내리찌르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람 모가지 같은 거 그냥 나가 떨어질 것 같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걸 보자 이 워낙에 깡다구인 짱조린도 문득 자신이 목을 잡으면서 이 발걸음을 재촉하는데요. 이어 곳곳에서 이 곰 같은 덩치들이 달려오면서 탕알후 형님! 탕알후 형님!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탕알후는 너무나도 당연시 하면서 무심코 지나가는 거였답니다. 네, 짱조리는 이때 처음으로 그 탕알후의 위엄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한 건물에 도착하는데 이 건물을 앞에서 보면 뭐 별로 커 보이진 않지만 그 안은 엄청나게 깊었다고 합니다. 안에는 총 8개의 구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이 제일 안쪽에 두목이 룸으로 들어가려면 이 먼저 바깥에 7개의 룸을
검문을 통과하여야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바로 두라오파는 제일 측근에서 허위해주는 칭위대였다고 하는데요. 그 매개 룸에만 해도 이 수십 명의 칭위대가 있었는데 한놈 한놈 다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도끼 눈을 부릅뜨고 이 짱졸리는 쏘아보다가 또 곁에 탕알후를 보면 이 굽신굽신 되는데요. 이 아니 놈들은 옛날 사람들답게 권총뿐만 아니라 뭐 대도며 비수, 활 같은 무기들을 다루는 놈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7개의 허위대 룸을 지나자 드디어 두목들이 룸에 도착하였었는데요. 이 두목들이 룸은 들어가자마자 온기가 그냥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어 주위를 둘러보자 이 4개의 크나큰 화로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데 그 바깥은 엄동설한이었지만 하지만 이 안쪽은 봄처럼 따뜻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어 제일 처음에 이 눈에 들어온 건 벽에다 도배한 호랑이 가죽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 큰 룸을 이 호랑이 가죽으로 도배하려면 도대체 얼마나 수많은 호랑이를 잡은 거였을까요? 하지만 그 가죽들이 이 썩는 듯한 악취도 조금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적대 놈들한테 악취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자신이 얼굴인 맨즈였었겠죠. 그러한 어마어마한 분위기에 이 룸 한가운데는 큰 의자가 5개가 나란히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탕할 후는 하하하하 어르신들 이쪽 한번 보소, 누가 왔나 한번 보소. 그러자 그 제일 한가운데 노인은 어이 너 짱조린 짱로가드 아이가? 야 반갑다 야 빨리 안으로 들어오라. 네, 이 얘기를 하는 건 다름 아닌 칭마칸산지거의 주인장이 뚜로판이었었고 짱로가드는 짱조린이 어렸을 때의 별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짱조린이 전기에서는 짱로가드라고 더 많이 나오지만 하지만 헷갈릴까봐 제가 그냥 짱조린으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이후 짱조린은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뚜로판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올리는데요. 하지만 뚜로판이 곁에는 또 다른 3명의 노인이 척 앉아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른 3명의 노인은 뚜보싱, 뚜보산, 뚜보왕이었는데 다들 뚜로판이 친형제였다고 합니다. 제일 처음 이 칭마칸산제고를 만들 때 이 힘께나 쓴 원로들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들 곁에 제일 왼쪽에는 한 젊은이가 척 앉아 있었는데요. 헐, 근데 이놈은 그냥 앉아 있기만 한 건데 이 살기가 장난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청나라 시기 여포라고 불리웠던 이 칭마칸산제거의 제1 행동대장 뚜리산이었었는데요. 이 뚜리산한테는 왠지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위압감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이 뚜리산은 중국 역사에도 이름이 있는 아주 지독한 마적이었었는데요. 이놈이 생전에 죽인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되었는지 그 숫자가 추측이 안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놈은 거의 미친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하는 데 의하면 또 이러했다고 합니다. 이놈이 사람을 아무리 죽여도 그 자신이 살기를 억누르지 못하자 인육도 먹는다는 소문도 있답니다. 짱조린도 그러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이놈만은 섬뜩해놨다고 합니다. 이어 짱조린은 뚜로판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올리는데요. 그간 어떻게 건강하셨습니까 어르신? 그러자 뚜로판은 하하하하 하고 통쾌하게 웃으면서 좋아하는데요. 이어 짱조린이 손을 잡고는 그 자신들의 형제들한테 일일이 소개해주는 거였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제일 예뻐하는 젊은이 짱조린이요. 어떠소? 딱 봐도 요 이목구비가 선명한 게 큰일 난 놈이지. 그러자 뚜로판이 세 형제도 그 모두 다 짱조린한테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면서 반갑게 받아들이는데요. 이어서 뚜로판은 짱조린을 뚜리산한테 소개하는데요. 자 짱조린아, 이게 내 아들 뚜리산이다. 나이도 너보다 많으니 형님으로 모셔라. 네, 그러자 짱조린은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백발백중 신이 사격수 뚜리산, 그 형님이 명성을 모르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요. 자 인사 받으세요 형님. 짱조린은 뚜리산한테 꾸벅하면서 인사를 하는데요. 하지만 말입니다. 뚜리산은 그냥 무뚝뚝하게 째려보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였답니다. 네, 이 사람들이 관계라는 건 이렇게 신기한 거랍니다. 10명이 사람들이 있으면 그 10명 다 한 사람을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바로 이 뚜리산이 눈에는 짱조린이 꼴도 보기 싫은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하여 이놈이 나중에 짱조린이 그 장창한 앞날을 가로
막는 무시무시한 함정이 되는 거랍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짱조리는 별로 개의치 않고 뭐 원래 성격이 이렇게 쿨한 분이신가 하고 넘어갔다는데요. 이어 밑에 부하들이 의자를 하나 가져왔고 뚜러파니 맞은편에다 척 앉혔다고 합니다. 자 보자 짱조리나, 저번에 그 관아에서 널 보고 오랜만이지요. 이놈 근데 이거 점점 더 잘생겨지는데? 그래 설명절이 금방인데 나한테 먼 길을 왔다. 일이 있는 게 분명한 게지. 얘기해봐라 무슨 일이야? 그러자 짱조리는 자신이 삼촌뻘인 리춘텐이 얘기를 쭉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어르신, 리춘텐이 얘기하는 게 이 어르신이 말씀하신 100은 2만 양은 무조건 구해서 드리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이 갑자기 큰 돈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는 거랍니다. 지금 급급히 준비한 게 한 14,000 양 정도는 되는데 먼저 그걸 받으시고 요 한 보름이란 시간만 더 주면 안 될까라고요. 물론 그의 동생은 나중에 나머지 6,000냥이 100원을 다 바친 뒤에 풀어줘도 되니 요 목숨만 어떻게 남겨주시면 안 될까 하고요. 그 얘기를 들은 뚜로파는 잠깐 생각을 하더니 아가야 그 리춘텐이 너랑 친하야? 라고 묻는데요. 그러자 네 저는 잘 모르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이 너무나도 가난했답니다. 근데 그때 리춘텐이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자 뚜로파는 그렇단 말이지. 알아다 그래. 탕알호야. 에? 그러자 밑에 서있던 탕알호는 네 하고 나섰는데요. 너 가서 리춘텐이 동생을 풀어줘라. 그리고 똘똘한 애들을 골라서 놈을 집에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고 그 밑에 애들한테도 전해라. 리춘텐이 2만냥 100원은 우리 아이 받는다고 말다. 응? 짱조린이 은인이면 내 은인이지. 됐다. 그 일은 이제 없었던 일로 하자. 자, 짱조린. 어떠야? 이만하면 니네도 선이? 어? 하하하하! 2만냥을 이렇게 안 받는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온 100은 2만냥은 대체 어느 만큼만 가치였을까요? 전에 나왔다시피 이발소로 운영하고 있던 신리팀 가족이 6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게 100은 50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보통 가정에서 2400년 동안 이 악착같이 모아야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뭐 못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간을 조금 연장해달라고 하는데 그 짱조리니 멘즈를 보고 그냥 없었던 일로 하다니요. 우리 현실의 사람들은 도무지 믿기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그 낭만이 시기에는 진짜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합니다. 순간 짱조린이 그릇도 이 뚜로판에 의하여 쫙 커지게 되는데요. 사실 짱조린이 뭐 지 혼자서 잘나서 그렇게 크게 된 거겠습니까? 그의 주위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있었으니까 그 짱조린이 그릇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현실에도 똑같습니다. 어떠한 무대에서 어떠한 사람들이랑 어울리게 되면 그만한 사람으로 되는 거랍니다. 뚜로판이 짱조린한테 선물한 건 이것뿐만이 아닌데요. 더더욱 크고 이 더더욱 보귀한 선물이 짱조린을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네 그러면 그건 과연 뭐였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